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준호입니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 부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드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김모 씨가 밤 10시경 만취 상태로 해운대 유원지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 인형 15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상품은 곰인형. 난 피카츄가 좋은데. 예.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올챙이 한 마리가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야, 꼬물꼬물 이거잖아. 꼬물꼬물 이거죠. 둘 셋. 꼬물꼬물 개구리 됐네. 예, 귀여웠습니다. 예. 예. 민망했습니다. 예. 다음은 연예계 특종입니다. 어젯밤 12시경 인기 탤런트 최수종 씨와 동료 연예인 하이라 씨가 남산의 한 호텔로 부부예요. 부부. 부부랍니다. 그대로 좀 알고 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 애가 11살이에요. 애가 부부랍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2시경 인기 탤런트 차인표 씨와 시대란 줄 알았어? 부부라. 부부입니다. 또 누구 있어요? 어젯밤 신성일 씨 어맹나. 또. 어젯밤 최시자 씨 최태욱. 김태욱이에요, 김태욱. 부부랍니다. 예. 부부입니다. 예. 어제 충북 정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 하늘소가 요절했습니다. 삼가 벌레 명복을 빕니다. 예, 요즘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저리 현장 르포 시간에는 유담 기자님이 불쾌합니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